이번 주가 부정이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한국식으로 부정입니까? 자, 새해 복 많이, 또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또 많이 받으세요. 파리에 홍수 위기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 봤어요.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파리에 오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지? 그런 생각 해 봤어요. 전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연 만물이 탄식하며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신음하고 있고 세상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조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해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완전하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과 푸른 나무, 또 새들, 그리고 물고기와 수많은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되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살았던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어떤 혜택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 세상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동산의 입구를 무시무시한 것으로 막아놓았습니다. 이 이후로 인간은 에덴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비극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에덴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교육, 더 많은 제도와 법,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많은 수고. 그러나 에덴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에덴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에덴 밖의 삶은 너무 힘이 듭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었고 땅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수고가 더해졌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파라다이스, 그 아름다운 곳에서 다시 살 수 있을까? 잃어버린 낙원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려면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 동산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결국 창세기 3장 이후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파라다이스는 어떤 모습입니까? 학교가 없는 곳? 직장이 없는 곳? 결혼이 없는 곳?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되는 곳? 전쟁이 없는 곳? 테러가 없는 곳? 싸움이 없는 곳? 어떻게 그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에덴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에덴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으로 이끄시는 방법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방식으로 에덴을 회복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새로워진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훌륭한 그림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음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규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증표로서 남자들은 몸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신 율법이 너무너무 무겁고 지키기 힘든 것으로 그들에게 여겨졌습니다. 이 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눈들보다 더 악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는 실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기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많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최초의 율법인과 동시에 한 가지 율법이었습니다. 유일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는데 구약의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구약의 이 모습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것이죠. 날마다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새로 만들어지겠다는 사실을 아시죠? 얼마나 더 법을 만들어야 완전해질까요? 그럼 국회가 없어질 텐데 그런 날이 올까요? 인간의 문제는 제도나 법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그 제도와 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부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우리의 부패된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해서 개선되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가 사람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지만 그 동등됨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인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살을 치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처음 메시지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율법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너무 무겁고 우리가 지키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요, 사람이 문제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잘못이 없습니다. 율법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이 잘못되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본성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문제가 율법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죄의 문제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죠. 백성들은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주님께 외쳤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이 말을 번역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자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그들의 구원의 외침은 정말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독립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을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먹고 사는 이 인생의 큰 무게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구원자를 원해서 외쳤습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은 치료의 구원자로서 주님께 외쳤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구원해 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근데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경제적 구원도, 정치적 구원도,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주님께서는 목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리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노라, 그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정치, 경제, 질병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단체들을 계획하시고 만드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NGO 단체를 만드셨겠지요. 정치개혁을 외치셨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정치 문제가 해결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죄인된 인간들이 죄의 모습이 해결받아 에덴에 들어갈 자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약 2000여 년의 시간이 되었지만 지금도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른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질병, 치료,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덴 동산의 입구가 단단히 막혀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 문은 막혀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야 하는 순간 불칼과 그룹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동쪽 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고 소리치지만 이 젊은이는 그 모든 소리를 외면한 채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죽음의 칼 앞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불칼은 그를 죽일 뿐만 아니라 태워버릴 것입니다. 구름들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길로 들어갑니다. 마침내 불칼은 그의 몸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찢겨지고 그가 흐른 피는 사방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져 죽임을 당합니다. 그 순간 두루두는 불칼은 멈추고 구름들도 더 이상 그 입구를 지키지 않고 떠납니다.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젊은이의 희생이 에덴 동산의 문을 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이가 흘린 그 피를 밟고 그 피의 흔적을 보면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땅, 생명나무가 있는 곳. 사람들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젊은이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물바퀴를 다 쏟으셨습니다. 마치 불칼이 그의 몸을 사정없이 찌르듯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그곳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고 그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자기의 죄를 속죄한 후에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를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내용입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10cm가 넘는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 휘장에는 그룹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룹들이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에덴 동산의 문을 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성소로 자신의 희생을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로마서 보면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저주와 책망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묘사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를 죄의 자손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꿈꾸던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는 완성될 모습이지만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의 아름다운 에덴의 모습이 더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시에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생명수 강뿐만 아니라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무성합니다. 더 이상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교 그 헌신 감사 예배입니다. 자, 선교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까? 선교사님들은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척박한 땅,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선교사님들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선교지에 가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렵니까? 주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초청받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모두 다 거기에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자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교회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넓은 주차장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것.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고 계신 모습이며 오늘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흥분이 됩니다. 이미 시작된 그 나라가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면 몸에 큰 떨림이 옵니다.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전생애를 다해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어와 인종과 피부색과 문화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동일하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더 수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파리장로교회 안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부 부장님 이하 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교부와 함께 우리 파리장로교회가 이를 위하여 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 나라 완전한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